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목적의 가능성, 목적은 가능과 불능을 어떻게 나누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에 체결되고 난 후를 얘기하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에 체결되기 전에 이미 멸실되거나 이미 수용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후발적 불능은 이행 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 원칙이면서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때 과실은 잘못이죠. 그래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신뢰 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요. 일부가 불능이다. 그런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건물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되고 없는 경우죠. 그래서 계약은 체결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죠. 그런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목적,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무효가 되는 경우죠. 계약은 성립했으나 무효인 경우. 이때요, 갑은 어떻게 돼?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고, 반드시 상대방 을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이익이다. 왜요? 무슨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교섭 단계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가 언제나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했을 때 계약 뭐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로서 불법 행위가 성립해서 신뢰익 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때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적법 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요, 갑이 을을요 채용하기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곧 발령을 내겠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 아직 고용 계약서를 안 썼죠. 그러니까 계약을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런데 IMF가 터졌단 말이죠. 지금 있는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신규 채용자들을 채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죠. 그랬을 때는 적법 행위가 되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2년 동안이나 사람을요 시험 공채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2년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해놓고요,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더 이상 당신을 채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것을 불법 행위로서 신뢰 이익 배상이다. 왜 신뢰이냐?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신뢰 이익 배상이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죠. 왜요? 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후발적이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섭 단계에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 말이죠. 믿고 지출한 비용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신뢰를 하지 않았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다.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뭐다? 부동산 경매죠.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신뢰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상이면서 편무인 계약이 딱 하나가 있다. 고춧가루 현상광고. 따라서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상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 부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도급 같은 것이고, 지금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증여, 사용, 대차는 무상이다. 원칙은 무상이지만 합의로 유상이 되는 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금이 있고요. 특히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매매거든요. 매매의 경우는 매매에다가 매매 대금,
그다음에 계약금, 그다음에 해제권, 담보책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요.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나 도급이나 고용계약이나 화해계약이나 조합계약 이런 것에 여행계약 이런 것에 대해 준용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분료식이면서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분료식이 반대가 요식이죠. 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법인에 있어서 등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낙성계약인데 낙성의 반대가 뭐다? 요물이죠. 요물계약은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현, 대, 계, 보. 요물계약은 현, 대, 계,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이렇게 현, 대, 계, 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